안녕하세요. 방금 장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뭘 샀는지 소개해 볼게요. 짠. 짜파게티 한 묶음을 샀고, 이거는 30불이었어요. 그리고 김치 왕뚜껑. 컵라면을 샀고요. 이거는 두 개에 17불. 그리고 김밥 김을 샀고, 이거는 10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랩. 이거는 얼마였지? 16불. 그리고 간식. 이거 딸기 크림이 들어있는 초콜릿? 20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뭔가 조리퐁처럼 생겨가지고 사봤어요. 이거는 10불. 오늘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이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짠! 열어볼게요. 안에는 짠! 쫑이라고 하는 라이스 덤플링이 3개 들어있어요. 이거는 기와 베이커리 제품이고, 3가지가 다 다른 맛인데, 이거는 중국식 햄, 마른 조개 관자, 그리고 노른자가 2개 들어있는 라이스 덤플링이고요. 제일 크기가 크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안에 그 팥이 들어있는 덤플링이에요. 근데 달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엑소 소스랑 삼겹살 들어있는 라이스 덤플링. 6월 3일이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공휴일인데, 그날 이 라이스 덤플링을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선물로 받아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녁 만들려고 해요. 오늘 만들 거는 소갈비찜. 근데 제 마음대로 재료를 넣어서 만들 거예요. 소갈비살이랑 버섯, 무, 연근, 당근, 오크라, 그리고 물밤 넣을 거고요. 밥 대신에 이 라이스 덤플링 먹을 거예요. 그러면 재료 먼저 손질할게요. 얍, 재료 손질을 다 했어요. 이제 끓여줄게요. 이 라이스 덤플링 이제 요리할 거예요. 이거는 끓는 물에 45분 끓여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 엄청 크다. 이야. 이렇게 잎사귀로 쌓여져 있고, 찌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물에 담그어서 삶으라고 되어 있어서 삶아볼게요. 이렇게 푹 잠길 정도로 넣고 45분 동안 끓여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오픈해야지. Will you help me to open? Sure. You can use chopstick. It's hot. Like opening a crab. Wow. I think it's very hot. Very hot. 아, 이거 거쟁종 아. 이거는 거쟁종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 contain a lot of ingredients inside. 빅종. In the old days, they around after dinner time, they will have something like 宵夜. So it's something that eat after dinner. And this is one of the things they will sell. People will yell very loud. Quite salty. Chop chop. See.
There's a lot of different stuff inside. Chestnut. Marron. 네, 하고 고기, 하고 햄. 네, fatty pork and egg yolk. And here you can see is the gamma The package say have two egg yolks. These ham.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Depends where the location. 와, 커다랗다. 아이고. 점심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점심밥은 크리스타 제이드라는 중식집. 짠. 에그 화이트 디쉬를 시켰고 잘 먹겠습니다. 졸립. 이거는 뭐지? 아욕맨? 오육면이에요. 그리고 샤오롱바오 생강. 냠. 그리고 구워팁 밑에만 프라이팬에 구운 만두. 마지막 디저트 이름이 뭐예요? 홍다오 뱅. 다오사워 뱅. 안에 팥이 들어있어요. 잘 안 집어져.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장을 보고 돌아왔고요. 오늘 뭘 샀는지 소개해 볼게요. 짠. 이거는 천도복숭아고 1파운드에 12불 주고 구매했어요. 향기가 엄청 좋아요. 근데 맛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양파. 이거는 뉴질랜드산 양파 1kg이었고 14불 주고 구매했고요. 짠. 프링글스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사봤어요. 이 베지 크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윗 포테이토 갈릭 맛, 이거는 토마토 윗 모짜렐라 허브스 맛. 두 개에 22불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천하장사의 더블링 콘 앤 스위치즈 소세지이고 먹어본 적은 없긴 한데 한국 거라서 괜히 반가워서 사봤어요. 이거는 29불이었어요. 그리고 라면. 이거는 김치 왕뚜껑 6불로 할인하고 있었고요. 이 두 가지는 풀무원의 라면인데 백면이랑 홍면. 이것도 먹어본 적은 없긴 한데 궁금해서 사봤고 이 한 팩에 29불씩이었어요. 맛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이거 블랙페퍼 스테이크 소스고 대만에서 만들어진 거고 가격은 24.5불. 마지막은 디저트 젤리를 두 가지 샀고 멜론맛, 포도맛 하나에 9불씩이었어요. 짠. 약간 배가 고파서 과자 산 거 먹어보려고요.
처음에는 고구마 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했는데 먹다 보니까 고구마 과자 맛 나요. 그리고 약간 시즈닝 맛. 맛있네요. 오잉 부서졌다. 이건 엄청 빨간색이네요. 오, 한 이런 맛 과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 그대로 딱 토마토랑 그 치즈 파우더 맛. 얘는 되게 맛이 이거에 비해서 맛이 되게 강해요. 둘 다 맛있네요. 다른 맛도 있었는데 궁금하다. 그리고 먹는 김에 이것도 먹어보려고. 쪼꼼해서 좋다. 오호. 오. 오. 이게 진짜 옥수수 맛 나네. 진짜 옥수수도 씹히네요. 신기하다. 안에 치즈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맛있네요. 오늘 간식은 다 성공.